안녕하십니까. 야생TV입니다. 자, 이제 11월 말이 돼가기 때문에 무조건 월동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 아직까지 노지에 있었죠. 이것도 금년 9월인가 10월달에 분갈이 영상 올렸었는데, 바로 보로니아죠, 보로니아. 헤테로필라. 참, 종철 앞에서 이쁘죠. 이제 이렇게 쭉 자라서 잘라줬었는데, 이제 이 잎이 지금 많이 단풍이 들었습니다. 밖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. 내년에 이제 봄에는 어떤 형상으로 얘가 또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. 분갈이는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, 근데 이렇게 되면 가을에 되면 색깔이 다 이렇게 변해요. 지금 여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변하거든요. 이것도 이제 도라지과 종류인데, 이것도 월동이 안 돼요. 지금 계속 그 노지에 있다가 이게 작은 그 도라지 같이 피는 거예요. 뭐든지 색깔이 다 이렇게 변해요. 아주 파란 것도 있지만은 이게 다 변합니다. 이건 호주매화인데, 이건 호주매화, 아직 있는 호주매화죠. 호주매화. 이것도 색깔이 약간 변하죠. 근데 노지에서 자랐던 거. 요거는 이제 왁스플라워예요, 왁스플라워. 왁스플라워. 이거 뭐 보르네 하다가 또 엉뚱한 얘기 하네요. 이것도 아직 이제 얘네들도 이제 노이되지만 아직 좀더 있어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들이 많아요. 얘는 또 유난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. 실내에서 키운 거하고 밖에서 키운 거하고 이 보로니아가 이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근데 피나타는 또 다르고.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실내에 넣어서 앞으로 변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도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